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 현관도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포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오더라도 여기 뭐 우산이 있거나 또는 밖에 나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고 여기에 전이 공간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공간에 단열도어, 코레 단열도어를 사용해서 단열성을 높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타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곳의 건축주분께서는 좀 차가운 이미지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으면서도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환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현관을 원하셨습니다. 현관 자체에, 현관이 좀 길다면 현관 자체에 창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이곳은 현관이 그리 크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현관에 창은 만들지 않고 신발장을 놓고 이렇게 밝은 색의 타일로 사용해서 집을 훨씬 더 풍부해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과일 같은 느낌도 나고 오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미각이 자극되는 그러한 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는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저는 설계를 하면서 인테리어의 색감이나 전체적인 디자인도 같이 합니다. 이런 중문 같은 경우도 이런 카키색 컬러를 사용을 해서 집안에 있는 컬러감을 좀 생동감 있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색을 사용했고 또 어떤 손잡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아까 보셨던 외부에는 검은색 라인이 사용되어 있는 그런 조명이 달려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무스 손잡이를 사용해서 일단 블랙과 카키색의 조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또 골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골드가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라 블랙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블랙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여기 이쪽에 창을 두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지만 그래도 은은한 빛이 현관을 들어왔을 때 반사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쪽에 창을 배치를 했고요. 이쪽은 뭔가 붙박이장을 놓지 않고 좀 넓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들어와서도 뭔가 이렇게 만약에 장이 크게 있었다면 키 큰 장이나 이런 큰 것이 있었다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들어와서도 좀 널찍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내가 수납하거나 들어와서 내가 좀 넓은 공간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갤러리 옷장입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이불장처럼 크게 쓸 수 있는 거실의 장이고요. 전체를 만약에 그냥 흰색으로 패트 같은 것으로 만약 했으면은 좀 밋밋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디자인 자체가 블랙에 라인이 들어간 손잡이와 이 갤러리 도어라고 하죠. 원래는 이게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뚫지 않고 그런 느낌만 준 이러한 외부 이러한 문을 사용을 해서 쭉 이렇게 길게 두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손잡이가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특히 단독주택은 수납이 생명입니다. 모든 짐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쉽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수납을 다 해서 지금 밖은 훨씬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수납의 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긴 갤러리 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도 어떤 좀 아이 같지 않고 어떤 품격이 있으면서도 환하게 밝아 보이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기다 색감을 주게 되면 이미 중문의 색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밝게 해서 훨씬 거실이 넓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나무가 있었어도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광의 화이트를 배치를 해서 벽과 비슷한 느낌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또 줄줄줄줄 이어진 손잡이가 또 이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골조 편에서도 보셨듯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골조 말고 이제 석고보드 다음에 석고보드 두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포인트 벽지가 붙고 하얀색이 붙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해도 굉장히 넓어 보이겠지만 느낌을 좀 하얀색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앞쪽에 이 건축주분께서 원하셔서 앞쪽에 이렇게 좀 눌러지는 포인트 컬러를 담아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바깥에 멋있는 풍경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흰색으로 되었으면 그냥 환한 그런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이렇게 액자적인 프레임을 느낌을 주어서 더 밖에 있는 풍경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정말 이곳을 누가 30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실제로는 3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 30평의 거실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거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제 오시면
네, 이곳에 이제 거실을 지나서 이곳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따님 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색감 자체도 좀 패브릭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 뚫린 바닥부터 위까지 사람 키까지 이렇게 뚫린 창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밖에 누가 차가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렸던 벽등과 기역자 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층고가 거실처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코나 특히 체코의 이런 프라 호텔 같은 경우가 이런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 같은 경우는 방이 작은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공간감이 훨씬 깊어 보이고 그리고 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더 공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역자 창이 있기 때문에 시선도 저 너머에 깊이감이 더해져서 굉장히 특히 이곳은 뷰가 강조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뷰가 잘 보이죠. 저기 알프스 산맥 같은 저런 산들의 어떤 근육질 같은 그런 산들의 느낌을 느끼면서 잠을 자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는 모든 마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들과 외부 관의 관계, 이 관계성들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런 방이 그냥 창 일반적인 보통 슬라이드 창이나 그냥 정사각형 창에 이렇게 반반 갈라놓은 슬라이드 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정말 아파트 같습니다. 빌라나. 그래서 단독주택은 가장 장점이 어떤 곳에도 내가 창을 댈 수 있고 또 마당과 외부와의 어떤 전경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창을 내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도 정말 마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마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정말 다른 곳은 막혀 있고 이 부분만 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고 또 단열성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이렇게 침대를 놓기가 좋게 위에 벽등이 있습니다. 그 따님께서 여기서 침대를 놓고 침대 위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독서등을 단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거실도 저쪽에는 TV가 놓여질 예정이고 이쪽에는 소파가 놓여질 예정입니다. 이 소파와 주방과에 완벽하게 벽으로 막아두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죠. 그 부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를 이렇게 둬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리듬감 있게 나무 기둥을 뒀습니다. 그래서 소파가 밀리지 않게 하면서도 주방과의 어떤 연결성과 구분을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생긴 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슬라이드 문을 이렇게 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거 자체가 빛의 어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조명을 보시면 거실에 이렇게 큰 조명을 펜던트를 두 개를 달았죠. 사실은 이 펜던트는 왜 이렇게 낮게 달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는 테이블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장점이 이런 내가 배치할 가구를 미리 배치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것에 맞게 조명 같은 것을 이렇게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테이블에서 70cm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맞게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의 이런 뷰를 보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구가 다 같이 책을 보거나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응접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또 이런 뭔가 골동품 같은 앤틱한 그런 등이 이렇게 벽에 있죠. 이것은 새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분께서 본인 집에 원래 가지고 있으셨던 그런 등을 원래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에 대한 추억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전에 살던 집과 지금 집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 등을 보면서 옛날 집을 또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소재가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옛날 집에 있었던 것을 또 살려서 이렇게 집에 활용을 하면 내가 새 집이라고 하더라도 또 익숙한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네,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경치를 가장 큰 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 슬라이드 도어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데크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3D에서 보셨던 그 모델링의 느낌과 정말 동일하게 이곳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에는 이곳의 식탁을 3D에도 나와져 있죠. 그래서 식탁을 그때에 비해서는 더 긴 걸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펜던트 등을 이렇게 두 개로 놨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블랙.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 앤 블랙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식탁이 있고 앞에 소파가 있지만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곳의 주방은 이쪽에서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생각보다 큰 주방이 아닙니다. 많은 식구들이 사는 주방이 아니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죠. 주방이 크면 청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납도 필요한 것만 이렇게 놓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주방에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좀 30, 40대 이런 나이 또 50대까지라도 수납과 그릇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방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오히려 거실보다 요즘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일랜드 식탁을 크게 해서 상부장, 하부장을 적절한 데 배치하거나 키 큰 장을 쭉 벽에 둬서 수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주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주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간소하게 주방을 하면서도 예쁘고 카페 같은 주방 그리고 바깥에 뷰가 보이는 주방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하지만 그리고 공간감이 있는 그런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천창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인덕션과 후드까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이렇게 바로 나가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릇을 받아와서 바로 이곳에 가져와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식기세척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크게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싱크대가 좋지만 지금 식기세척기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도의 설거지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이런 이런 싱크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 벽등과 이 선반 밑에 있는 이 다리, 이 지주 선반인데 이 지주 이 다리를 주목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갤러리에 있던 그런 손잡이 또 밖에 있는 조명과 마찬가지로 블랙 라인이 같은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전체 집이 하나의 완성된 집으로 더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 위에 어떤 소스나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두고 다만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또 주방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반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쪽을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30평의 집에 부부 두 분께서만 주로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하나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거나 부부 두 분께서도 불편하지 않게 쓰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와서는 내가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았다가 네, 혼자서만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다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누군가는 여기서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그 동안에 손을 씻거나 변기에서 누가 볼일을 보거나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이나 세 명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샤워 공간도 굉장히 블랙 프레임과 또 그런 샤워 수전도 블랙으로 느낌을 줘서 굉장히 통일성을 맞췄고요. 또 여기 거울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샤워실 만들 때 거울을 안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씻는지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면서 씻는 게 씻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달려져 있고 또 옆에는 매입 선반이 있습니다. 이 매입 선반은 외벽의 바깥쪽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반대쪽이 거실의 내측 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뚫어가지고 매입 선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다 샴푸를 보통 코너 선반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 선반으로 해서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것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세면대가 있고
위에 어떤 저기도 골드로 하지 않고 그 벽등 자체도 블랙 라인으로 주어서 거실 등과 디자인을 맞춰 준 것입니다. 또 여기도 이제 LED 등으로 좀 포인트를 준 것이고요. 수전도 마찬가지로 블랙을 줘서 여기서 손을 굉장히 쉽게 편하게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위쪽에 천장도 이렇게 뚫어놨죠. 그래서 공간감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쪽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공사하면서 이 위에 나중에라도 혹시 수납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보관해야 될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임시 창고를 위해서 저쪽을 뚫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저런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목조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기가 이렇게 아늑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가 된 욕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좀 아늑한 공간에서 내 볼일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풀어지고 볼일이 잘 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두면 내가 이 문을 닫았을 때도 좀 더 독립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여기서 좀 위쪽을 보시면 아이가 저쪽에 다락에서 놀 때도 아이가 이제 저쪽에 만약에 저 위쪽이 바로 다락이고 밑에는 안방인데요. 다락에 아이가 주로 이제 많이 놀기 위해서 아이방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다락에 이제 아이가 가끔씩 놀러 왔을 때 저기를 이제 놀이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랑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곳은 앞뒤로 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막 랜덤하게 막 크게 하고 줄었다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막 이렇게 주지 않고 심플하게 하면서도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저게 랜덤하게 크게 됐다면 사람이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좀 아이라도 들어가기 어렵게 저렇게 만들어 둔 것이고요. 실제로 바닥보다 좀 높게 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이 다락과 뚫려져 있기 때문에 다락에 누가 있더라도 소통을 하기 좋은 그러한 공간감 있는 다락이 되고 실제로 이 주방에서도 저쪽까지 끝까지 보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절대 30평처럼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공간감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런 집에서 살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풍성하고 재밌는 공간을 내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빛이 매번 다른 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뭔가 내가 집의 참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고 내가 매일 사는 집이지만 달라진 그런 매일 변화하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을 또 들어오면 여기 이 손잡이도 중문에 썼던 손잡이 이 손잡이도 건축주분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도무스 손잡이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쪽은 저 벽등이 있는데 저 벽등을 설치한 이유는 이 밑에 3D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화장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대 밑에 저런 예쁜 벽등이 있고 옆으로 찢어진 이런 액자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쪽의 창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 침대를 놓기 위함입니다. 침대에 동쪽에 창을 놓으면 햇살을 내가 은은하게 느끼면서 고창이 되어 있죠. 은은하게 느끼면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의 메인 창문이죠. 이곳에서 보는 뷰가 저는 가장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크게 이렇게 이것도 물론 큰 창이지만 거실 창 같이 완전히 크게 뚫어둔 창에서 보는 뷰보다 저는 이렇게 약간 가려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가려진 액자처럼 되어 있는 창이 저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창 자체는 크기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크지만 밖에 있는 모습을 완연히 관찰하면서 사시사철 내가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 방 안에 앉아서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마당의 어떤 느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텐마루의 전경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안방에 누워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외부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대목에 자작나무가 시공이 되었고 옆에는 이렇게 벽지를 감았습니다. 벽지를 보통 이렇게 창대목을 사면을 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벽지를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이 창대목을 이제 밑에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방 다른 방은 다
주방, 거실, 그리고 딸님 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층고가 다 높고 그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지붕의 모양 그대로 따서 만들었는데요. 이쪽 방만 평평한 그 방이 됩니다. 이런 평평한 방 같은 경우는 잠을 충분히 자기가 숙면을 취하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그 숙면을 취하기 매일같이 자는 방은 이렇게 층고가 오히려 낮은 것이 좋고요. 층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위쪽은 다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곳인 다용도실과 또 다락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용도실 자체가 하나의 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아까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주방이 작아져도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 수납에 사용하거나 김치냉장고나 이런 다른 보조적인 냉장고를 이쪽에 둘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아두면 굉장히 큰 슬라이드 도어죠. 네, 굉장히 큽니다. 1.6m의 슬라이드 도어인데요. 이러한 유리도 굉장히 크고 큰 도어를 이렇게 열어두면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관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이곳이 크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뚫려있는 그런 느낌이 돼서 공간감이 앞으로도 있고 저 멀리 가지만 옆으로도 깊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다 공간감이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감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한옥에서도 이런 슬라이드 도어가 많은데요. 이렇게 공간감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공간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한옥의 멋을 살리고 한옥의 기능성을 살린 주택입니다. 이래서 공간을 보다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위에 창이, 큰 창이 있고 또 작은 환기용 창이 있죠. 여기도 좀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세탁기가 있고 이곳은 손빨래나 다른 내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수 있게 수전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면서 이곳이 창의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크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장독대 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데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뭐 이렇게 신발을 막 많이 신지 않아도 슬리퍼만 신고도 이 준 외부 공간 같은 곳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용도실 바로 옆에 이렇게 데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설계하는 집들은 이런 곳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보기 싫은 것을 여기에 바로 또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쪽에 그러니까 집 안에 두지 않고 계속 냄새가 나죠. 그런 것을 이렇게 싸서 밖에다가 두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거, 큰 쓰레기 같은 것을 밖에다 두면 또 벌레도 집 안에 끌어들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다 두었다가 밖에서 바로 분리수거를 할 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성이 있고요. 계단이 이 집의 특이한 또 점입니다. 계단이 그 집의 안쪽 공간에 있지 않고 다용도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의 안쪽 공간에 계단이 있었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이기 때문에 마치 창고나 아이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보조적인 다락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락은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손님이 왔거나 아이가 놀러 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을 올라가는 곳은 너무 메인하게 두게 되면 계단 때문에 공간을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 계단은 이렇게 다용도실 쪽으로 빼놓고 그 밑에 공간을 오히려 창고로 만들어서 이 다용도실 자체를 전체를 다 창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단제도 전체를 다 멀바우로 사용해서 이런 그 바닥의 색감과 이 위쪽에 있는 색감을 좀 더 맞추어 주었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이쪽 창문을 보면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계단에 올라오면서 창들이 만약에 이쪽 창들이 없었다면 좀 어떤 계단 올라오는 느낌도 좀 지루할 수가 있지만 답답하지 않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보이는 뷰가 리듬감 있게 창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밖에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책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네, 나중에 원하면 여기에 뒤에 작은 발을 이렇게 설치만 하면 떨어지지 않게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다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락 같은 경우는 원래 난방이나 뭐 화장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조적으로 서비스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용적률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아늑한 다락을 만들고 천창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공간감 이렇게 깊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천장이 여기는 낮죠. 여기 낮아서 이렇게 사람이 이쪽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닿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에서는 천창이 있기 때문에 그 천창 같은 경우는 위에 지붕면까지 창이 이렇게 올라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공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창을 이렇게 다락에 달아두면 훨씬 더 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방이나 보조적인 용도, 창고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다락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락에 뭔가 별도로 방을 만들까 생각을 예전에 저희 집 만들 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다락 같은 공간은 춥기도 춥고 덥고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공간이고 또 어떤 뷰를 보거나 어떤 가끔씩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런 공간 또 창고 같은 물건을 숨겨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또 손님이 왔을 때 잠시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보조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이것도 마감재가 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시공비가 들어가긴 합니다.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건축비 3분의 2 정도가 다락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래에 그 더운 열기가 다 다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천창도 열 수가 있지만 이쪽에도 여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열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작년 한 7, 8월부터 시작해서 시공을 해서 결국 올해 또 2월까지 해서 입주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곧 입주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이렇게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 땅을 왔을 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생을 사실 생각으로 이쪽에 고향 근처에 땅을 구입을 하시고 이쪽에 오셔서 좀 뷰가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예쁘고 그리고 내가 여기는 그 지방이지만 좀 더 세련된 그런 마치 이곳에는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세련되고 질리지 않고 나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의 설계 과정과 그리고 중간에 그런 3D로 시뮬레이션 한 과정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시공되는 단계들 기초가 되고 골조가 완성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되면서 마지막에 완공이 되어 있는 모든 마감재가 다 붙어 있는 이러한 과정까지 직접 한번 보셨습니다. 이렇게 집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파트랑 다르게 이 단독주택이란 것은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나의 맞춤 옷, 그러니까 기성복 같은 옷이 아니죠. 백화점에서 사는 그런 옷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단추 하나, 실 하나까지도 완전히 나만을 위한 그런 옷 같은 그런 맞춤옷 같은 곳이 바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이런 자재와 매진이나 타일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디자인과 사용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실용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가성비를 고려해서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어야 그때 계획을 잘 해놓아야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완공된 이 집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도 또 실용성 있는 집도 공간 대비 굉장히 커 보이는 집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의 분의 그런 요구 조건 그리고 내가 살고 싶었던 집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 자체도 그래도 저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내시면서 또 문제 없이 사시면서 제가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케어를 잘 해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건축주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땅을 찾고 설계부터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공부터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3D 렌더링 된 것과 굉장히 동일하게 나왔죠. 그때부터 인테리어 자재까지 모든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플랜이 만들어져서 시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공비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한 시공비 그대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해야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집 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도 전체를 인테리어까지 옛날에도 완벽하게 그 건축가가 인테리어 자재까지 특히 가구까지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테리어 이런 자재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밈스페이스에서 같이 완벽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많은 소통을 위해서 탄생한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긴 여정에 어떤 동반자가 돼서 자신만의 맞춤옷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면서 오늘 이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설계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디자인들 이렇게 많이 공개가 또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부동산이나 새로운 땅이나 또 새로운 예쁘게 지은 건물이나 제가 지을 수 있는 또 설계 팁들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또 건축주가 되기 위한 꿀팁들 그런 좋은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리뷰하는 건축가가 제가 설계하고 시공한 이 집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